아프다 이란다. 아프다. 보니 보니까 그냥 말이 첫 마디 그냥 아프다, 쓰린다. 어, 내가 목매여 산다, 목매여 산다. 남자, 남자겠지. 목매여 사는 거는. 그지. 여자가 뭐 목매여 사고 남자밖에 더 있어? 근데 본인은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고 뭐 한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어, 뭔 말이야? 제가 그 외사촌 오빠랑 5년을 교제했는데 지금 아기도 임신을 했고. 친척 아니야? 외사촌이 왜 뭐, 엄마의 동생의 뭐 그거잖아. 친척. 그저 친척인데 오랫동안 좋은 감정으로 교제를 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그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싸웠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는 애도 낳고 싶고 오빠랑 같이 살고 싶고. 미친 거지 그거는. 아니 핏줄이에요. 정신 차려. 요즘에 이런 사례들을 제가 한 두 번 봤는데 그 미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조상이 뒤집어져서 산소에 무덤에서 뚫고 나올 정도지 이거는. 어? 아, 왜요? 그냥 산 사람들은 그냥 애기도 있고 하니까 살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 아니 그럼 애는 무슨 죄라고? 아니 저는 오빠랑 사귄 것 자체도 사실은 죄잖아. 미친 것들이고 사귄 것 자체도 죄인데 거기서 애기를 가졌다고 해서 애기를 지우는 것도 X일 수 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애기를 지우는 게 맞지. 아니, 저는... 그 사람 상대도 원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혼자 그러는 거지. 저는 혼자라도 진짜 꼭 아기를 낳고 살고 싶고 한데 그래도 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랑도 같이 살고 싶으니까 저는 굿이라도 해서라도 오빠랑 꼭 같이 이 아이 낳고 살고 싶어요. 기가 찬다. 이거는 굿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굿을 해. 이거는 굿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오빠랑도 사이가 지금 이제 좋아진다 소리가 안 나와. 그 사람이 본인한테 뭔지 모르겠다 질려버렸대. 어? 아니 그래도 아니 죽여버렸대. 애기 때문에 애기 가진 것 때문에 싸웠어? 두 사람 많이 싸웠어요? 네 많이 싸웠어. 오빠는 계속 지우라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지키려고 하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떠있어.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 심적인 거 보면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엄마가 알면 큰일 알 건데 그럼 뭐 그놈도 안 해야지. 어?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 새끼도 안 했었어야지 뭐. 어? 동생이 아무리 교제하고 좋다 해도 어떻게 핏줄이고 친척 간에 그럴 수가 있니? 안 그래? 아니 그래도 어른인데 서로 좀 마음만 좀 살 수 있는 거잖아. 아휴 앞뒤가 꽉꽉 막힌 여자네. 어떡하냐 이거? 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조상이 무덤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냥 둘이 사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니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칠성의 벌전이니 뭐니 해갖고 애도 못 주게 하는데 그냥 뭐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미치겠다. 유튜브가 벨이네. 뭐 칠성의 벌전 그런 거에 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벌전이라는 거 유튜브에 뭐 이렇게 사람하고 교제해가지고 뭐 애기 지어서 어떻게 어? 너 이렇게 해서 애기 지어서 태아력에서 강권이 여지 이런 벌전 있지.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인데 이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가진 거야. 이거는 오히려 나아가서 문제가 더 될 수도 있는 거야. 본인 기형아놓으면 좋겠어? 기형아놓고 싶어? 아니 기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형이면 어떡할래? 아니 정상적으로 이쁘게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데 오빠도 뭐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떴어요. 제가 볼 때는 오빠가 마음이 많이 떴다고. 그 내가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달라고 굿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찾아왔잖아요. 아 환장한다. 기가 찬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굿이라는 건 망자나 조상님들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허공중천 떠다니면서 가정에 어떤 기문살이 있거나 우한 질병이 있어서 무언가의 조화 속에서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에 전도제라는 걸 하고 빈이나 어떠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굿을 한 거지. 이거는 그런 굿을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인연 이렇게 엮어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 이건 인연 엮어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이 아줌마야. 아 나 기가 차서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게 어이가 없다 얘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 사람도 마음이 떴지만 이런 경우 개같은 경우잖아. 이런 경우는 없어. 사촌 오빠잖아. 외사촌이라도 사촌이잖아. 그럼 어떻게 형제간에 그럼 동생하고 붙어먹어라.
아니 내가 오죽 답답하면은 점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동생이 친동생 아프던 먹고 살아라면 살겠어? 아니잖아. 아니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안 된다는 말만 하면은 아니 사람 나가 죽으라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지워. 그 얘기 지워야지. 그 애를 지우고 그 애나 좋은 데 가서 풀어줘.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오빠하고 잘 살고 각자 잘 살 수 있게 마음 돌릴 수 있게 차라리 구슬해. 잘 되게 구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지금. 큰일 날 일이지 이게 무슨. 야 이거 무슨 이런 것도 어? 사례라고 들고 와서 구태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타하는 사람도 있겠지 또? 어? 아니 제바다. 제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바다. 아니 나는 잘 살겠다 그러는데 왜 못하게 자꾸 그게 그래요? 뭐가 잘 사는 거냐고요. 못 살 거니까.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이잖아. 못 살 것뿐이 알면서 어떻게 잘 살게 빌어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